만나면 좋은 친구 MBC. 색깔도 이쁘지만 향이 너무 좋아. 방송 보신 분들은 못 느끼겠지만은 진짜 지금 여기 서 계시면은 코가 아주 그냥 좋은 향으로. 와이프한테 보내서 사진 찍어야 돼 여기서. 아 그러면은 내가 여기 좀 누워 있어봐. 알베가 옆에 있을 때 제가 이쁘게 찍어줬어. 누라고? 아 누워 누워. 기가 막히게 나오고. 같이 지금 자르셔봐. 아니 아 야 야 조금 그렇지 친구끼리 이렇게 누울 수도 있지. 이게 약간 럭셔리 모델, 럭셔리 잡지 모델. 와. 텐트 카통 있다 보니까요. 뭐 뭐야 이거? 내가 오늘은 좀 뭔가 하이라이트 준비해 놨어 지금. 오. 일단 뭐 피곤했으니까 피곤하니까 좀 많이 걸었고 하니까. 맞아. 일단 커피 한잔 할래? 근데 아, 여기서 커피 마실 수 있나? 커피 어떻게 먹어? 지금 커피 파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데. 내가 여기 가든스테이 예약했어. 여기 가든스테이 예약하면 서비스 어마어마해. 뭘로 시작하면 환영 음료. 나도 잘 몰라. 궁금해.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희는 가든스테이 예약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Welcome to 신랑계. 신랑계. 여기는 신랑계. 국제 정원 박람회의 대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편안하게 자연에서 오랫동안 쉰다는 의미의 신랑계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그런 숙박 프로그램입니다. 저희 예약했는데요. 그러면 그 네. 웰컴 드링크 있다고 봤는데 웰컴 맞죠? 드링크 드려야죠. 감사합니다. 여기 예약하는 거 저랬지. 너무 잘했어. 지금 여기 앉아서는 지금 이거 진짜 힐링이야. 사실 감독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되게 많은 게 네. 그래도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 뭘 할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네. 되게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원이 아름다운 시간이 해질녘과 또 밤 네, 그리고 그렇죠. 아침에 해 뜰 때인데 그 시간대는 사실 못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세계 국가 정원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1박 2일 숙박을 허용하는 와, 네, 그런 최초 체험 프로그램. 전 세계적으로 와. 네. 2일 관람권 전체와 그 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공연, 요가, 이런 멋진 길 걷기 다 포함돼 있어요. 뭐, 갓갈랑계 프로그램, 뭐 네. 친환경 화분 제공 이런 게 다 포함되는데 저녁 식사, 아침 식사, 야식이 공짜로 이 프로그램 안에 제공이 되는 거예요. 9시 되면 여기 박람회 이 관람자들 다 나가잖아요. 네네. 그러면 58만 평 전체를 이분들이 다 다닐 수 있는데 이분들만 다닐 수 있어요. 연인들과 그쵸. 둘이서만 산책을 할 수 있고. 아 남자끼리 왜 왔어? 아~ 인생의 모든 낭만적인 순간은 네. 남자끼리다. 아이고 멋있어요. 네. 좋은 추억을 만들고 가자 오늘도. 옆에 벚꽃이 있어? 벚꽃이 있어 바로 옆에. 아 여기 이거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쉬어 여기서. 제일 좋은 게 우리가 신랑 게 첫 번째 외국인 손님이야. 맞아. 야. 그리고 현지 봐봐 이거 진짜 이거 돈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야. 너무 아름다워. 근데 나는 아내가 더 궁금하거든. 아 나도 너무 궁금해. 한번 봅시다. 야, 자 열어볼까요? 와. 아니 나 다 나무로 되는 거 너무 좋아. 나 그거 생각나. 어렸을 때 알프스 갔을 때 이렇게 샬레? 우리 샬레라고 하면 그대로 와 너무 멋있어. 침대 좀 앉아도 되려나 이렇게? 여기 오리도 있어. 이야 우와. 귀엽다. 이야. 우와. 진짜 아침에 딱 열어놓고 이 아름다운 풍경에 아침에 딱 보면은 기분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아름다운 풍경 보고 옆에 보고 나뉠 있어. 일어나기 싫다. 일어나기 싫어. 나랑 다니엘 여기 침실에 자고 럭키 형 고실에서 자. 그래. 왜? 거의 고실 있어.
거기 거실에서 그 밤에 추워. 거실이 넓잖아. 얼마나 좋아. 아니야, 내가 복신복신하고. 거기 그 감독님한테 말해서 거기 약간 돗자리 같은 거 달라고 할게. 어? 우리 여기 그냥 가만히 지금 있을 때가 아니야. 아직까지 체험할 거리가 되게 많대. 난 지금 저녁 먹기 전에 놀자 우리. 그러니까. 축구도 이벤트, 하고 뭐 배드민턴도 하고. 맞아. 이게 다 포함이 돼 있으니까 다 해봐야지. 그러니까, 가자 가자 가자. 이제 또 가봅시다. 저녁 먹기 전에 운동 좀 해야 또 이게 밥이 들어가니까. 여기도 뭐가 있나 보네. 네. 아, 여기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예요? 여기는 지구 토파스로서 우리가 지구에 조금이라도 또 도움이 되고 지구를 살리는 데 목적을 두고 가꾸는 텃밭입니다, 여기가. 아, 네. 네. 그러면 어떤 체험이 있는 건가요, 선생님? 그러면 식물을 심어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네네.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자연 나무를 이용해서 울타리를 만들어보는 그런 체험도 있습니다. 재밌겠다. 나무들이 보호해야 되니까. 제가 식물을 심고 둘이 뭐 힘도 세니까 울타리 만드는 걸로 이렇게 할까? 아니요. 내가 식물 심고 둘이 울타리 해요. 아니. 제가 집에서 기우니까 내가 식물 심고 둘이 울타리 해. 그러면은 다니엘이 신고 우리가 울타리 할게. 아, 혼란스러워. 울타리 안 하면 안 될까요? 아, 너무 안 한 지 너무 오래돼서 계속 막 서울에 아파트 살고 막 빌라 살고 하니까 남산 공원 가지 않은 이상 거의 못 만져요. 뿌듯하죠. 네, 뿌듯하고 네. 뭔가 단순한 것 같으면서도 어쨌거나 자연이 준 것 그대로 기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애들이 이제 알아서 잘 자라니까 그게 너무 뿌듯한 것 같아요. 선생님, 다니엘 어떻게 괜찮았어요? 네. 아, 다행. 아, 다행. 저 걱정했는데. 굉장히 싱싱하게 잘 클 것 같아요. 고생하실까 봐 네. 저희 걱정했는데. 야자수로 만드는 끈이에요 이게. 친환경적인. 친환경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 이쪽에 와서 잡아주시면. 아, 타야 돼요, 저희? 아니, 다른 두 숟가락들이 하지 않을까요? 아니, 여기만 마른데, 저기 가지. 다른 사람들도 체험을 해야 되는데 다니엘은 네. 보시면 다니엘 하나만 하고 바로 도망쳤는데 우리는 좀 열심히 하는 친구들. 다니엘 해볼래? 이거 재밌어. 아니야, 힘들어. 되게 재밌어. 재미있어 보여. 다니엘이 심은 나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거 지금 열심히 지금 고마워. 울타리를 만드는 거야. 메뚜기였네, 밤에. 많이 해보신 분들처럼 참 잘하시는데요? 티가 나죠. 많이 해봤어. 저 캠핑도 많이 하고 뭐 어릴 때부터 많이. 이 친구 도시 사람인 거 티가 나죠. 부자 지방 여기. 저희는 78년생이거든요. 그때는 이런 거 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거 저희 재미있죠. 게임도 없고 인터넷도 없고 핸드폰 없고. 맞죠. 오, 당기는 힘이 좋아요. 재능 있네, 나 이런 거. 괜히 공부했어. 와. 형 포즈가 장난이네. 아, 농부야 원래. 와, 잘한다. 오, 든든한데? 중요한 게는 코끼리가 올 일이 없으니까 이 정도면 안전할 거야. 고양이 개 이런 거로 오지 말라는 거지. 뭐. 아, 토폰이 너무 잘. 조금 재밌었어요, 선생님 정말. 짧긴 했지만 되게 의미 있는 체험이었어요. 맞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예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좀 부럽소. 그러니까. 이게 엄청 비싼 거? 아 맞다. 보험이 돼 있거든. 다 보험 돼 있지. 따로 계산한 건 없죠? 무료입니다. 그럼 다 주세요. 다 주세요. 예, 네, 뭐 돈 안 낼 건데 다 먹고 가야지. 아, 네, 와인도 주시고 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송천에 방문해 주셔서. 네, VVIP만 나오는데 오신다고 들었는데. 네. 송천에 오신 분이 전부 다 VIP죠. 네. 모든 식자재가 순천의 식자재로 다 만들었어요. 순천만에 나오는 재료로 다 이렇게 준비하시고 그 지역에서 이제 그 식초콤을 이용해서 음식을 만들고 하니까 홍보 대사님도 고생 많이 했으니까 예, 맛있는 거 좀 드세요. 많으세요. 고생 많이 했어요. 드세요. 맛있다고 대박이라고 하는데 밥은 미쳤어. 우와. 아침 식사 벌써부터 기대돼. 아침 식사도 기대되고. 한식이지만 살짝 외국인들이 먹기 편하게 만든 이유 그런 걸 줄로 있어. 계속 점점 말이 없어지는 이유가 계속 먹고 싶어. 그치? 계속 먹고 싶고 계속 즐기고 싶은데 너무 맛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창바깥으로 보니까 야경도 너무 아름답잖아. 진짜 한몫 가는 것 같은데. 정말 순천만 정원에 와서 이 색다른 체험을 해보는 거 정말 내 한국 삶에 되게 아름다운 추억의 탑3가 될 것 같아. 내가 자랑스러워. 여기 이런 찬스로 내가 홍보할 수 있다는 거 정말 자랑스러워. 너무 좋은 것 같아. 안 외칠 수가 없잖아. 한번 외쳐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는 어디에 삽니까? 우리는 정원에 삽니다. 여러분 또 순천 하세요. 순천 하세요. 확실히 편한 산이긴 한데 마녀산도 식후경 아니겠어? 가게 정말 예쁘다. 오두막 같아. 저도 여기가 정말 공기 좋고 물이 좋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와서 여기 매력에 빠져서 내가 터를 잡는 지가 한 20년 됐고요. 어떤 매력인지 단번에 알겠다. 자연을 즐기며 먹는 음식은 두 배로 맛있지. 이곳의 대표 메뉴는 산닭. 제가 닭을 잡는데 이렇게 잡아온 닭이 들어오면 훨씬 맛이 못하더라고요. 삶아서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닭 냄새 맛이 틀려. 그래서 다시 힘들어서 닭을 잡게 됐어요. 깔끔하게 손질한 닭은 황칠 육수에 붕덩. 닭이 열량이 있고 그 뜨거운 음식이잖아요. 그걸 맞춰주기 위해서 녹두를 넣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대추를 듬뿍 넣어요. 다 거의 여기 하순에서 다 출발했죠. 그리고 이제 저도 많이 심어요. 오이, 호박 이런 애들은 직접 다 심고 해서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백숙은 1시간 정도 푹 삶으면 완성! 황칠 옷을 제대로 입었네. 아따, 살 통통한 거 보소. 네, 우리 집은 한 10년 된 소금을 볶아가지고 그거 가루 내서 그 소금을 드리거든요. 그 소금에 찍어 먹고. 쌈 야채를 줘요. 된장이랑을. 또 닭이랑 고기를 먹으면 좀 느끼했을 때 그런 애들이 다 맛을 평정해 주잖아요. 그리고 소화도 잘 되고 느끼장. 백숙집에 야채 주는 데가 없잖아요. 저는 나만 줍니다. 백숙 올리고
된장도 찍어 올려. 백숙은 또 육수를 마셔줘야지. 건강해지는 맛. 후식은 녹두죽. 잘 먹고 갑니다. 여기 오면은 정말 정겹고 엄마 음식을 먹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너무 좋아요. 눈물 나와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뭐 큰 목표는 없고 그냥 지금 같이 손님들 오시면 즐겁게 맛있게 드시고 가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뭐. 날씨도 좋고 배도 부르고 이제 올라가 볼까나? 등산 끝! 아유 힘들어! 땀 흘리고 왔으니 다시 채워줘야지. 저는 하순에서 12년째 흑염소 요리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음식점은 만연산 올라간 초입에 자리하고 있고요. 천년 고찰 운주사일 근처에서 키우는 우리 국산 흑염소만 사용하고 있고요. 황칠로 특허를 내갖고 음식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수는 정말 청정지역이고 산세가 맑고 공기도 좋고 물도 좋은 곳에서 자라는 흑염소로 요리하기 때문에 황칠 대인장과 황칠 진액을 넣고 또 각종 약재를 넣어갖고 한 3시간 정도 삶으면 전혀 냄새도 안 나고 고소하고 담백합니다. 수산 경력을 보니 맛이 더 기대되는걸? 와, 걸쭉하니 국물 좀 봐. 부추는 많이, 팽이는 더 많이 넣어주세요. 탕에 바글바글 끓여서 불불 끓여서 나오면 정말 진짜 먹음직스럽거든요. 그러면 초장 그릇에다가 초장하고 들깨가루로 혼합해갖고 고기를 건져서 초장에다 찍어서 드시고 이제 그 다음에 또 토란대 크스들 또 건져서 먹고 나서 국물에다가 밥을 말아서 먹으면 최고로 맛있습니다. 전라도는 모름지기 초장에 들깨가루지. 와, 흑염소가 원래 이렇게 맛있었나? 이건 밥을 안 말 수가 없어. 크, 원기 충전 제대로다. 흑염소는 여인들의 고향 음식이에요. 산후 후라든가 수수 후라든가 정말 진기가 다 빠졌을 때 온기 회복에 가장 좋습니다. 아, 이건 또 뭐람? 와, 수육이잖아. 탱탱한 게 쫄깃하고 진짜 맛있겠다. 여기에 빠질 수 없는 게 또 약주 아니겠어. 크, 몸이 뜨끈해진다. 기력 보충에는 역시 흑염소가 최고야. 하수는 정말 흑염소의 본거지예요. 정말 이 좋은 보양 음식을 저희 하순분들만 먹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 흑염소 요리를 알리고
홍보하고 싶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5.1장 우리 2.1, 7일 언양장, 3.1, 8일 남창 옹기종기 시장 남창장, 그리고 5.1, 10일은 태화장, 그리고 1.1, 6.1은 바로 후계장이죠. 늘보리, 철지정, 해찹쌀 없는 거 없이 다 있습니다. 짜잔! 안녕하세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손 한번 들어주세요. 이게 바로 후계 장날의 인심이죠. 지금 점심 전후라서 그런지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역시 가는 곳곳마다 어머, 딸기도 너무 맛있겠다. 근데 가격이 엄청 좋네요. 역시 전통시장은 지갑이 막 열리잖아요. 오, 오늘 장날입니다. 예. 5일마다 여는 그 장날. 예. 1일, 6일. 올해로 104년 됐어. 노점상이 한 300개 점포, 학계는 약 400개 점포 있어. 그럴 때는 당연히 사람 많죠. 봄나물도 있어요. 예. 여기 봄나물도 많이 팔아요. 대게도 있고 홍게도 있고. 진짜 없는 것 빼고 다 있네요. 네. 없는 게 없네요. 네. 그 중에 아, 이 집은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원래 모친이 했어요. 근데 연세가 많으셔서 이제 따님이 물려받아가 2대째 하고 있는데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그 이대로 이어가는 과정을 다 보셨겠네요. 예. 이 따님이 어린 시절까지? 예. 엄마, 내가 한번 이어가 볼까 했을 때 좀 반응이 어떠셨어요? 할 수 있겠나 이랬는데 지금은 오히려 엄마 때보다 당모 손님들도 많고 매출도 더 많고. 그래요. 비결이 뭐예요? 신선한 과일 가지고 오는 거. 산지로 저희가 직접 다 물건을 해다 나르고 하니까는 그것 때문에 손님들한테 입소문이 나서 그런 것 같아요. 관장이나 산지에서 물건 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님들한테 맛있는 과일을 권해드리는 거. 제일 맛있고 양보다는 질로 따지니까는 애기 엄마들한테는 맛있는 거를 권해줘야죠. 다음번에 손님들이 이 집은 과일이 맛있다 해서 단골 손님들 많이 데리고 오시거든요. 우와. 마트보다는 저렴하죠. 마트 들어도 되겠습니까? 이 얘기? 괜찮아요. 우리 후계장에 참외다. 오. 와, 근데 일단 안에 과즙이 진짜 많아요. 짠. 오. 진짜 맛있어요. 달달해요. 시장에 상가에 오시면은 카드 결제가 다 가능하시니까 마트로 가시지 마시고 시장에 오셔서 물건을 사시면 됩니다. 야! 대지의 등뼈 생등뼈에 있어 오게 장면을 특별히 드리는 생일입니다. 사장님! 예! 목소리가 엄청 커서 멀리 떨어져서 인터뷰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예! 예. 이렇게 신선하고 활기차야 손님들 좋아하시지. 근데 여기는 고기가 예. 종류가 어떤 게 있어요? 저희는 순수 한돈 돼지부터 시작해서 한우, 암소, 각종 이제 수입육. 저희 매장의 가게의 종류가 한 200가지는 될 것 같은데 양을 많이 주나 적게 주나 하실 필요도 없고 정찰제로 딱 하다 보니까 너무 편하고 좋습니다. 지금은 저희들이 처음 시작할 때도 여기에 양념육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와서 양념육을 한 8가지 10가지 하면서 정말 너무 행복했죠. 손님들도 우리 어머님들도 좋아하시고 예, 그래서 정말 정성껏 여기서 양념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오는 장이 아닙니다. 16 호계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 번 들고 가야지.
가을에 봄나물을 빼놓을 수 없는데 여기. 배추! 알배추! 봄나물도 있네. 많이 있네. 두릅나물 있고요. 두릅. 봄나물. 요 많이 있네. 많이 있네. 봄나물. 깻잎. 옹게. 옹게. 옹게? 옹게? 옹게. 옹게 가주. 가주. 다 따서 직접 따서 오신 거예요? 네. 농사 제가 갖고 온 겁니다. 근데 엄청 활기차 보이세요. 네. 이렇게 기분 좋게 팔아야지. 손님을 대하기가. 항상 웃어요. 저는 항상. 좋은 거 진순한 거 갖고 와서 팔고. 5,000원. 방송 중이라서. 5,000원입니다. 파프리카 5,000원이요. 3,000원입니다. 아르바이트생. 맛있게 드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냥 사시네요. 눈으로 보고 그냥 사요. 뭘 주물럭거릴 게 어딨어. 그만큼 믿을만 하다는 거네요. 아 그럼요. 요즘 뭐 이렇게 모르겠어요. 젊은 분들은 모르겠는데 우리 나이가 되면 한 40년 살림 살아봐요. 그냥 나도. 사면 돼. 깎을 것도 없고 그냥 사면 돼요. 믿고. 네. 이야. 많이 파세요. 갈게요. 더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이제 많이 샀어요. 인정이 넘치는 전통 시장. 여기에 또 맛있는 먹거리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 맛있는 냄새. 짠. 이 손으로 직접 한 것 같은 꾸불꾸불한 면. 이 고소한 냄새. 뜨거. 거기서 진짜 맛있네요. 짠, 짠.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저의 어렸을 때 모습이 생각이 나네요. 엄마, 호떡 사줘. 엄마, 간식 사줘. 이렇게 외쳤던 그 언지의 어렸을 때 모습이 이 한 젓가락 보고 근데 생각이 나요. 다 맛있네. 김밥이 있어요. 김밥과 함께 먹어야 더 맛이 있습니다. 맛있어. 마지막 입으로. 맛있어. 한 줄에는 좀 아쉽네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먹었습니다. 최고. 칼국수가 쉽잖아요. 주부들은 그런 거 맛있고 뭐 칼국수 한 그릇 먹고 나면은 뭐 서로가 또 부담도 없고. 그런 것 같아. 오늘 어떤 거 어떤 거 보실라고요? 오늘요 이제 뭐 나물 딱 봄 되면 한철 딱 먹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런 거는 뭐 마트나 그런 데 가면 좀 그렇고 또 요 오면 할머니들이 꺼놓으면 덤으로도 주고 어떤 데 가면 뭐 사는 것보다 덤도 더 많이 주는 데도 있어요. 세상에. 인정이 많아요 호계장이. 지금 상인들도 참 오래되니까 지금 나도 나이가 한 뭐 60 중반 넘었는데도 아직도 세대기 그래요. 아주 세대기 그래. 예. 기억하시나요? 그럼요. 그러다가 이제 신랑하고 이제 또 입실장에 가면 아이고 새 신랑 왔다 이타면서 커피 사 먹으라고 돈도 천원씩 주고 상인들이 참 인정스러워요. 상인들이 진짜 좋아요. 우리 딸도 여기 와요. 진짜? 응. 정도 많고 좋아요. 우리 호계장은 많이 오세요. 그러고 없는 거 없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손 한 번 들어봐. 우리 동네 유니티 호계장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제철과일처럼 우리 상인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음꽃이 폈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제철 봄나물처럼 파릇파릇한 우리 상권을 만나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호계장은 1일, 6일에 만나볼 수 있거든요.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많이 많이 찾아와주세요. 우와!
인력 수급이 뚝 끊긴 겁니다. 일손이 늘 부족한 농촌에서는 농촌의 인력난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해마다 이어지는 농촌의 일손 부족 상황은 심각해지고 있는데요. 해결할 방법이 없을까요? 힘은 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어려워서 하니까 더 신이나고. 엄청 큰 도움이 되죠. 농가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농가 일손 문제 해결책, 일손 이음 현장에 가봤습니다. 만물이 소생하는 봄, 농산일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오늘도 일복으로 중무장한 사람들이 가득한데요. 이곳은 어디일까요? 씨는 꼭 눌러주시고 덮으시면 돼. 네. 여기 이렇게 돼 있으면 물이 고여서 안 돼. 여기처럼 이렇게 판판해져야 돼. 잠시만요, 봉사자들. 네. 여기 심어놓은데 절대로 이렇게 밟으시면 안 되는 거야. 밟으시면 안 돼요. 지시를 하고 계신데 혹시 밭주인이세요? 아, 그거는 아니고 저는 봉사자인데요. 저는 봉사자 모집을 해서 그 농가에 투입을 시켜주고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농촌의 일손 부족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죠.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에 봉사자를 연결시켜주면서 일석이조의 효과를 내는 일을 하시는 거였군요. 힘들 때 도와주는 아름다운 나눔의 손. 그런데 이 사업 생산적 일손봉사 아니었나요? 우리 농가 우리 기업을 내 손으로 되살리자는 취지의 이 사업은 충북에서 최초로 시작됐죠. 생산적 일손봉사 사업이 2016년부터 저희가 작년까지 추진했었는데 올해 일손 이음으로 사업명을 새롭게 바꾼 거예요. 현재 2만 명 넘게 일손을 지원해줬고요. 수요는 굉장히 많이 늘고 있어요. 전국에서 벤치마킹해서 농촌과 기업에 큰 보탬이 되고 있는데요. 중요한 시기에 뜻 있는 분들의 도움으로 농가는 한시름 돋게 됐죠. 농가에 큰 도움이 되는 일손 이음 봉사. 오늘은 어떤 분들이 함께하고 계실까요? 청주시 자율방재단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나머지는 일반 봉사자들인데 오늘 한 그 60여 명 참여해주셨습니다. 와, 60여 명의 사람들이 이른 아침부터 함께하고 있는 이곳은 청주시 남일면의 넓디 넓은 생강밭입니다. 사이즈가 큰 만큼 많은 사람이 오랜 시간 투입되어 쉴 틈 없이 밭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왜 밭을 짚으로 덮고 있는 거죠? 생강을 심어서 그 빛을 보면 안 되기 때문에 살짝 덮어준 다음에 또 걷어내야겠죠. 또 이거 그냥 다 날아가는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또 위에 흙을 덮거나 안 날아가게끔 다시 또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와서 일하면 되게 마음도 푸근하고 옛날에 어머니 아버지랑 같이 일했던 그런 기억도 있고 뭐 편안해서 좋습니다. 아, 이렇게 기계로 흙을 덮어주면 되는 거였군요. 아, 이거 안 무거워서 통 이렇게 들고 다니세요? 아, 무겁죠. 근데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게 불편하니까 한 번에 딱 많이 들고 와요. 그러면 조금 이제 괜찮아요. 보셨잖아, 이거 하는 게 눈도 코도 없는 거야. 기운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이게. 우리 생각에는 그래요. 다리가 뻥뻥하고 허리만 안 아프면 이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생강 심는 일은 사람 손을 다 거쳐야 하는데요. 바구니에 생강을 담아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일일이 넣어줘야 합니다. 자, 끝났다. 화이파이브. 이제 그러면은 이거 다 하셨으니까 가시는 거예요? 아니죠. 아니죠. 현장으로 가 쉬었다가 또 현장으로 가야죠. 어, 다음에 뭐 하셔야 되는데? 아니, 쉬었다는 거 현장에 시키는 대로 해야죠. 이제 뭐 할 건지. 사실 막상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왔지만 농산일이 쉽지만은 않잖아요. 힘든 일에 기다리는 건 바로 새참 시간. 자, 고구마 안 드신 분들이요. 휴식이 꿀맛인지 고구마가 꿀맛인지 달콤한 고구마 하나에 피로가 싹 날아갑니다. 이게 농가에서 농사들 짓고 봉사활동 오니까 고맙다고 이걸 주셔서 같이 봉사자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제가 구워갖고 나왔습니다. 맛있죠. 아침에 6시 반에 나와가지고 일하다가 새참 먹는 거는 꿀맛이지. 그런데 더군다나 꿀고구마를 먹기 얼마나 맛있어. 너무 맛있지. 일할 때는 1분 1초가 아까워 하나라도 더 심기 위해 잡담도 없었지만 작은 고구마 하나에 얼굴에 미소가 가득하네요. 꿀고구마예요, 꿀고구마. 우리 아버지가 일 시키면 저기 일하기 싫어갖고 졸로 도망가고 얼로 도망가고 참 이런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이게 결혼해서 이런 이제 봉사활동을 시작을 하면서 와서 남이면에 와서 생강도 심어보고 감자도 심어보고 옥수수도 심어보고 복숭아 순도 따보고 가지 순도 쳐보고 되게 많은 일을 해봤거든요. 우리가 다 해봤기 때문에 쌀 한 톨이라도 정말 아끼려고 하고 먹으려고 하고 그렇게 소중함을 느끼며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간식도 야무지게 먹었겠다. 마무리는 하셔야죠. 각자 맡은 구역으로 출동! 다리는 천근만근이지만 오전 내내 열심히 심어놓은 생각에 흙 채워주고 햇빛 들랴 볕집으로 꼼꼼하게 덮어주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역시 우리는 흥의 민족. 힘든 일에도 노래가 빠질 수 없겠지요. 오늘의 도동요는 내 나이가 어때서 이른 아침부터 60여 명의 봉사자들이 모여 함께 거둔 결과 일은 점점 마무리되는데요. 혼자 하면 엄두가 안 나고 힘들지만 같이 하니까 끝이 보이네요. 바로 이 맛을 느끼려고 봉사하는 거 아니겠어요? 깔끔하게 생강 심기 미션 성공! 일 자원봉사자분들이 안 오시면 농촌에서는 일하기 힘들어요. 엄청 사람이 아예 없어요. 엄청 큰 도움이 되죠. 진짜 한 입으로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농가들은 너무너무 감사해요. 다 같이 진짜 한 입으로 말할 수가 없어요. 처음에 아무것도 없을 판에 또 심고 뭐 이제 집도 없고 이렇게 하고 나면 마무리하고 나면 기분이 되게 좋아져요. 힘은 들었지만 보람도 있고 오늘 또 하루에 이제 내가 뭔가를 해냈구나. 근데 다음에 와서 또 이제 수확할 때 되면 더 행복하죠. 우리가 심었던 게 다시 수확하고. 어렸을 때는 해봤어는 하는데 이게 나이가 지나면서 안 해봤다 다시 하니까 옛날 그때 생각도 나고 새롭고 이게 어려워서 하니까 더 신이 나고 다음 주에 또 있습니다. 표 모짜리판 나르기가 또 있습니다. 다음 주에. 해도 해도 끝이 안 보이는 농산일. 나눔의 손길이 없다면 농촌은 더 힘들어질지도 모릅니다. 아제 일손이음 참여는 시군의 일자리 부서나 시군 자원봉사센터로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뭐 전국 어디서나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전화로 신청을 하시면 돼요. 코로나19 때문에 뭐 외국인 근로자도 안 들어오고 부족했었는데 많은 도움을 받아서 감사하고 계시죠. 일손이음 사건! 손이 부족한 농가에 시름을 덜어주는 일손이음. 일손 가뭄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요? 일손을 나눠드립니다. 여러분 함께 하실래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피겨 스케이팅 국가대표 서민규입니다. 처음 스케이트 탔을 때는 5살이었고 지금까지 11년 동안 타고 있어요. 들플럿. 피겨는 나의 인생과 같다. 11년 동안 계속 함께하고 있고 앞으로도 쭉 함께할 운동이어서 진짜 잘하고 점프도 진짜 잘 뛰고 모든 걸 다 잘하는 선수인 것 같아요.
피겨 스케이팅에는 스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할 때 민규가 손끝 하나도 신경을 써서 열심히 타는 것 같아요. 다른 선수들보다 좀 어린데 국가대표가 됐는데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클린 경기하는 게 목표였던 것 같아요. 제가 노력한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끝날 때 봤어? 이게 나야? 이런 생각? 상상치도 못한 점수랑 등수가 나와서 그때 감정이 울컥했던 것 같아요. 만 14살 때 첫 국가대표가 되었었는데 지방에서도 이렇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좋았어요. 선배들이랑 형아들한테 아직 배울 점이 많고 갈 길이 멀다는 걸 느껴요. 그 형을 보면서 스케이트를 시작하고 꿈꿨었는데 같은 대회에서 같이 붙을 수 있어서 그것만으로도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중을 끝까지 하고 있었다는 얘기고요. 첫 번째 점프로 들어가는 스피드가 대단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안정적이에요. 네. 뭔가 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민규는 무대 체질이라고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대를 즐길 줄 알고 표현력이 일단 훌륭한 선수고요. 점프도 한번 자기가 자기 걸로 만들고 나면 잘 감을 잃지 않는 선수입니다. 뒤로 더 앉아야지. 뒤에 손 더 들어야지. 그렇지. 그렇지. 계속 가만히. 다리 아프면 조금 쉬었다가 해. 둘. 정지. 인. 룰. 업. 좀 여자들이 많이 하는 운동이다 보니 혹시라도 이제 지금 결정하면 앞으로 계속 쭉 가야 되니까 한 번 더 저희가 정확하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제가 이때까지 한 게 그때는 아까워서라도 계속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재미있어서 계속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아요. 배울 점도 어머니한테 많은 것 같아서 어머니가 할 수 있다고 자신감 가지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점프 많은 스피드를 동작을 한쪽 동작으로밖에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발목 좀 눌렀다가 로커하면서. 이때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크로스, 스핀, 랜딩 진짜 하고 나면은 속도가 좀 안 나가지고. 역시 팩트리 첸 선생님한테 받으니까 조금 더 작품이 섬세하고 상체랑 어퍼바디 이런 게 많이 쓰는 작품이어서 좀 어려울 것 같지만 해내면은 정말 좋은 작품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발목을 누르면 멈추고 시선 한번 보고 갈 수 있는데 발목을 안 누르고 자꾸 몸만 돌려버리니까 이게 뒤로 못 빠져나가요. 쇼트는 플라워 댄스고요. 프리는 노트르담의 대성당 음악입니다. 쇼트는 민규 표현력이 좋은 민규의 강점을 제일 부각시킬 수 있는 음악을 저희가 상의 후에 골랐고 프리는 민규 선수의 하고 싶은 음악, 민규가 셀렉한 음악을 골랐습니다.
떡볶이, 피자, 치킨이요. 먹고 싶은 거를 마음껏 먹으면은 스케이트 탈 때 좀 후회가 돼서 지금 좀 힘들어도 스케이트 할 때 행복하기 위해서. 조금만 참아보세요. 아닙니다. 저는 직장인입니다. 민규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본의 아니게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지상훈련은 하루에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하고 스케이트도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훈련하는 것 같아요. 자, 랜딩. 오케이. 랜딩. 오케이. 하네스 훈련은 점프 뛸 때 순발력이나 점프 회전축이나 공중자세를 조금 더 타이트하게 잡아줄 수 있는 운동이에요. 지금 트리플 악셀 점프를 제가 연습하고 있는데 보통 점프 한 개당 6개월에서 9개월 정도가 걸리는데 그 점프를 확실하게 연마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있어요. 둘, 발 집어넣었다가 오른쪽을 더 봐야 돼. 그래서 심판석 쪽으로 고개가 돌아가야 되는데. 숙소나 이런 게 제공되지 않으니까 당일치기로 갔다 와야 되니까 그러면은 또 좀 피곤하기도 해서 다음 날까지도 좀 영향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도 서울에 한두 번 가면은 형 누나들이랑 같이 타서 배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할 수 있는 점프는 트리플 트리플 콤비네이션 점프이고 이번 시즌에 하고 싶은 점프는 트리플 악셀이나 쿼드 어플 점프를 하고 싶어요. 주니어 그랑프리에 선발전 돼가지고 성적도 3등 안에 드는 거 목표예요. 잃은 것은 친구, 얻은 것은 인기.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선수가 됐으면 좋겠고 피겨하면은 서민규 그런 느낌을 받는 선수가 되고 싶어요. 10년 뒤에 민규야 열심히 계속 운동하고 사람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는 선수가 되렴. 화이팅!